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저는 처음에 입지를 보고 약간 좀 불안한 것도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요. 뭐 은메달 줘도 뭐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앞으로도 상승 동력이 받쳐준다라면은 뭐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양주 옥정 림 파밀리의 이 지역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 것이 수도권 공공 분양 중에서도 사실 오랜만에 관심을 받는 그런 그렇죠. 단지거든요. 예. 네, 공공 분양하고 민간 분양의 청약 제도에 대한 차이점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짚어보시고 그 부분 안에서도 그 재당첨 제한하고 또 전매 제한의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이제 규제 사항이 재당첨 제한과 전매 제한이 될 텐데 사실 이 부분은 민간 분양과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무조건 규제 사항이 더 강할 것이다 이런 이제 선입견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많죠. 예, 네. 민간 분양하고 이 부분만큼은 차이가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10년 그리고 전매 제한 3년.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과 비교해서 더 짧은 거를 적용을 하면 되겠고요. 재당첨 제한 10년도 역시나 민간 분양일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적용되기 때문이죠. 이 양주옥정 림 파밀리에는 공공 분양 중에서도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으로 정확하게는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특징이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시공을 맞지만 LH가 시행사로 계속 남아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가격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서 굉장히 저렴하게 그리고 민간 건설사 브랜드를 갖다 붙일 수 있는 그러한 양쪽 장점을 다 취하고 있는 단지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거주 기간이 없습니다. 거주 의무가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네. 파격적인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왜 거주 의무가 없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제도상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라고 평가가 될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라고 하더라도 거주 의무가 따라붙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 이 양주옥정 림 파밀리에는 LH에서 이 가격은 주변 시세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했기 때문에 거주 의무가 따라붙지 않는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죠.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별표를 그렇죠. 하셔야 되겠네요. 돼지꼬리도 좀 붙여주시고 네. 별 몇 개 할까요? 다섯 개 붙이셔야죠. 5개? 별이 다섯 개! 이러한 특성을 갖는 단지가 사실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굉장히 LH는 보수적인 곳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저는 가격에 대해서 약간은 좀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달리하지만 이 평가 결과는 이 단지 입장에서도 또 청약을 기다리시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조용히 하고 슬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요즘에 수요자들이 보니까 민간 참여형 공공 분양 요거 되게 선호를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그 분양가도 저렴하고 그렇죠. 사실 브랜드를 굉장히 따지는데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민간 건설사라는 그 나름의 그 신뢰도가 받쳐지기 때문에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공공 분양이기 때문에 특별 공급 비중이 높을 것 같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청약 당첨기의 부분에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메달이 자꾸 생기는데 예. 별도의 메달이 또 있다고 예. 종목을 자꾸 막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제가 지난번에 그 1+1 메달을 한번 수여한 이후로 네. 이것도 논란이 많은 것 같은데 뭐 모든 단지에 다 1+1 메달을 수여하는 근데 1+2 아니면 1+1+1 막 자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확실해요?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메달을 양산하진 않고요. 네. 꼭 이 단지는 줄 수 있다. 1+1 마감 임박 이게 가능한 단지에 대해서만 아주 정밀하게 평가를 해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약 일정이 얼마 안 남을 때 1+1 많이 나오잖아요. 아유, 그렇죠. 마트 같은데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을 때 청약 일정 얼마 안 남았을 때 하지만 절대 이게 안 좋기 때문에 1+1을 주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죠. 그야말로 행운 네. 들어볼까요? 전체 세대수의 약 84%가 특별공급으로 배정이 됩니다.
84%요? 예. 아, 맞네요. 원래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상 이 특별 공급의 각 분야별로 해당 단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별 공급의 상한 비율이 있는데 예.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그러니까 최고 상한을 거의 다 적용을 해서 전체 세대 중에 이 84%가 특별 공급으로 배정이 되는 것이죠. 기회네요. 그렇죠. 네. 그만큼 가점이 낮은 분들에게 많은 그러니까 큰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일반 공급에서도 또 민간 분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민간 분양의 경우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투기과열지구는 100%, 그렇죠. 청약과열지역은 75%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네. 점수 낮으면 떨어진다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네. 근데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형에 대해서 이 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를 최우선해서 총액이요? 총액 저축 총액 네. 꾸준히 네. 많이 네. 그다음 그 3년 이상의 기간 요건을 제외하고 나서 저축 총액이 많은 자 또 결국은 네. 꾸준히 열심히 돼지 저금통이 아니고 청약 저축에 많이 계속 가입을 네. 해오신 분들 네. 그러니까 오랜 기간 청약 저축을 유지를 해오신 분들 중에서도 가점이 낮은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또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라는 특징도 보셔야 될 거예요. 양주시 1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 20%, 그 외 기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6개월 미만 거주하신 분들 50%의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보통 요즘 청약 당첨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지역 1순위에서 다 마감을 맞아요. 네. 시켜버리잖아요. 근데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일정 부분 이런 기회가 열려있다. 전체적으로 특별 공급 비중도 높고 뭐 일반 분양에서 저가점자의 당첨 기회도 높고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지원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있고 이런 특징을 가진 단지는 제가 오랜 기간 청약단지를 분석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진짜 흔히 보기 어려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뭐 이 정도면은 지금까지 내 집장만 하시려는 분들한테 어떤 뭐 하늘에 준 기회 있는 그렇죠. 장인데요, 이 정도면? 예. 동아줄 잡으셔야 됩니다. 네. 특히나 네. 뭐 어쩔 수 없이 모든 분들의 경제적인 그 여력이 다 차이가 날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네. 내가 자금력이 좀 부족하다. 근데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에 내 집장만 하고 싶다. 난 간절하게 하고 싶다. 네. 근데 점수도 낮다. 네. 그런 분들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기회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진짜 기회인 것 같아요. 또 가격도 은메달에다가 또 민간 분양하고 달리 가점 낮으신 분들한테도 기회가 열려 있고 예. 그래서 뭐 금메달까지 주셨는데 일단 편한 마음으로 메달을 그렇게 색깔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 헤비급 좋아하시잖아요. 단지 규모. 항상 뭐 사이즈. 네. 중요합니다. UFC 선수랑 합성돼서 나오시던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다양한 네. 또 다른 제가 막 예, 사진이 만들어지고 네. 있더라고요. 네. 양주 옥정 립 파밀리의 단지 규모 뭐 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한번 뭐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네. 예, 자신 있게. 네. 단지 규모를 놓고 보실 때 네. 사실 우리가 진짜 올림픽을 네.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감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분양올림픽은 그런 게 없죠. 네.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벌컵을 하고 출근을 네. 하셔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가급적이면 좀 크면 클수록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이 절대적인 단지 규모가 2049세대 이 중량급 중에서도 중량급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절대 숫자도 높지만 그 해당 지역의 주변에 또 다른 날 한 덩치 한다 하는 단지들하고 비교를 한 덩치요? 예. 네. 해보셔야 되겠죠. 네. 옥정 신도시 3차 노블랜드가 1086세대 네. 그다음에 옥정 2차 노블랜드가 1859세대 그리고 옥정 센트럴파크 프리지어가 1862세대 이런 헤비급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단연 2000세대를 훌쩍 넘겨버리는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자리가 2가 없는데 여기 2가 있네요. 아, 그렇죠. 네. 이거는 확연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단지 규모 때문에 이 메달하고 점수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메달이 어떻죠? 메달, 금메달 드리겠습니다. 메달, 금메달, 금메달, 금메달! 점수도 9점 드리겠습니다. 관대하게. 뭐,
관대하면 10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점은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네. 아, 여기는 정말 앞으로 1년 후까지 다시 나오기 힘들다. 그런 단지가 보일 때만 1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단 왼쪽에 보면은 유료 광고 포함 이거 들어있을 때 왠지 10점 나올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아니, 그래도 3차 접어드니까 판정 기준에 대해서 점점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야구든 어떤 시합할 때 그 심판의 성향 파악하는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3회차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판정 기준이 점점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 해가지고 뭐 분야를 좀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입지 중에서 두 가지 분야로 나눈다고 했는데. 네. 평가 좀 어떤 부분들로 평가를 해 주실 거죠? 입지를 교통 부문하고. 네. 그다음에 직주근접 부문을. 네. 좀 두 종목으로 나눠서 평가를. 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입지를 먼저 한번 볼까요? 네. 교통 입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GTX C 노선이 되겠습니다. 네. 2026년 개통 예정이고 현재 이 단지로부터 이제 가깝게, 비교적 가깝게 있는 1호선 덕점역에 GTX C 노선이 이제 운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호선 연장선도 살펴보셔야 되겠죠. 7호선 연장선이 옥정 신도시 남단의 장거리 교차로라고 하는 그 교차로. 네. 위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쉬운 거는, 역시나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단지로부터 해당 역까지의 이동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두 포인트 모두 단지에서 버스를 타고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동을 해야만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걸어서 뭐 5분, 10분 안에 이동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부분만큼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스로 25분이면은 메달 색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메달이 뭐 지금 예상하셨던 대로 동메달. 점수는 한 6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 좀 두렵지 않으세요? 아예 뭐 좀 판정을 번복하고 싶은 어떤 회유와 압박이. 네. 들어오더라도. 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없는. 네. 그런 판관이 될 것을 늘 여러분들에게. 네. 선서하면서 한쪽엔 좋아요와 또 구독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를 다시 한번 부연해 설명드리자면은 현재는 1호선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1호선 이제 덕정역까지도 이동 거리가 좀 가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GTX 신호선과 7호선 연장 사업이 앞으로 5년 정도 후에 가시적으로 눈에 들어오게 될 예정인데 그 사업이 완료되기까지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는 점수에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 이제 반영을 해서 동메달로 평가를 일단 해보았습니다. 그 대중교통이 좀 안 좋으면은 직주근접이라도 가깝다면은 뭐 특별하게 이 집이 싸니까 차량을. 그렇죠. 그 구매를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주근접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예, 진짜. 예, 직주근접도는 어떻죠? 기존에. 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수, 도하, 검준, 남면 등의 산업단지가 이미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반경 7km 이내에는 은남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반경 5km 이내에 회천 도시첨단 산업단지가 새롭게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남단으로 조금만 이동을 하시면 경기도청도 있고요. 보통 그 도청사 인근에 굉장히 다양한 고급 인력들 일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뭐 법무사들을 비롯해서 뭐 세무사 사무실들 그리고 서울 북부 지역까지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입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직주근접도의 메달은 역시나 동메달 6점으로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좀 전에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하면서 끄덕끄덕 하시더니 요번에 동메달이에요? 그 왜 두 개로 왜 나눈 거예요 도대체? 뭐 좀 세세하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나눠봤는데 하나라도 좀 은메달이 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있었습니다만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동메달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입지 평가는 지금까지 보면은 모든 단지를 봐도 되게 엄격한 것 같은데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있죠. 제가 사실 이 일을
굉장히 오래 하면서 아 이것만큼은 제가 좀 앞장서서 고쳐나가고 싶다 하는 이 업계 잘못된 관행 문화 뻥 역세권 5분 거리 그거 믿고 봤는데 자동법 자동차로 5분 뛰어서 5분 이런 경우 정말 다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치사하잖아요. 아, 좀 그래요. 예. 네. 이런 문화만큼은 좀 우리 분양올림픽을 통해서 개선될 바꿔보고자 하는 네. 그런 우리 분양올림픽 정신을 담아서 제가 네. 깐깐하게 평가를 할 수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청약은 실거주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좀 엄격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 시설까지의 물리적인 이동 거리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동에서 도착할 수 있는 업무 시설이 또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느냐도 중요할 겁니다. 아직까지 경기 북부나 서울 북부 지역에는 대한민국의 내로라 하는 그 대기업 입주 비율이 좀 저조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을 또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